1951년 4월 29일 서울 중앙청의 모습이다. 중앙청 옆 나무에는 봄맞이 초록색 새싹이 돋아났다. 참호를 파고 있는 병사들은 미 82 야전 포병연대 소속 부대원들이다. 이들의 표정에서 별다른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참호를 만들며 헌앤 헛또한 버리지 않고 자루에 담아 진지 구축에 사용한다. 고된 작업이지만 힘든 내색을 표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청 정문의 무장초소의 병사들은 탄창에 총알을 장전하거나 총기를 손질하고 있다. 이들 표정 역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일에 몰두할 뿐이다. 포병대에 지원 사격 요청이 접수된다. 82 야전 포병연대에 155mm 견인포는 장전과 발사를 쉴새 없이 계속한다. 서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개전 3일 만에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하게 된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빼앗긴 서울은 3개월 만인 1950년 9월 28일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인해 전술을 이용한 중공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은 공산 세력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맞게 된다. 국군과 유엔은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평택, 원주, 삼척 방어선을 향해 대대적인 후퇴를 거듭한다. 반격을 준비하는 국군과 유엔군. 급속 남하로 인해 길어진 보급선에 따라 중공군에 심각한 병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중공의 인해전술에 맞서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는 화해전술을 바탕으로 조금씩 전선을 회복해 1951년 3월 14일 서울을 재탈환한다. 그러나 중공은 서울을 재점령하기 위해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노동절 선물로 서울을 모택동에 바치겠다며 대규모 공세를 벌인다. 1년 사이에 세 번째로 수도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만 명의 서울 거주자들이 집을 버리고 다시 피난을 떠나게 된다. 이 영상은 1951년 4월 29일 촬영된 영상으로 당시 중공은 서울 북쪽 8km 지점까지 남하했다. 중앙청 내부에서 바라본 포격 장면이다. 중앙청 첨탑에 태극기가 나부낀다. 중앙청 지붕은 폭격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해 기계만 둘러쳐 놓았을 뿐 수리되지 못했다. 포병대는 밀려드는 폭격 요청에 쉴 새 없이 포탄을 발사한다.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전황은 불리해질 것이다. 서울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진다. 미군의 셔먼 탱크는 적의 예상 침투로에 시야를 가릴 만한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 철거를 완료한 시어먼 탱크는 미리 구축한 탱크 진지에 자리를 잡고 전투에 대비한다. 그 시각 산정상에서 적 예상 침투로 방향으로 참호를 준비하고 무기를 거치하고 대기한다. 이곳은 적의 전차나 병력이 밀고 내려오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이다. 참호 구축을 완료한 병사들이 카드 게임으로 고지 쓸 전투의 두려움을 감춘다. 미공군은 항공 폭격을 개시한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위치한 곳으로 가용한 모든 전폭기를 발진시킨다. 폭격으로 인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국군 1사단 관측병들은 미군의 폭격 지점을 살피는 중이다. 폭격 성공 여부를 확인한 1사단 배송 미 고문관은 무전을 보낸다. 이 미군의 견장에는 국군 1사단 사단 표식이 달려있다. 국군 1사단 박격포 대원들 역시 포격을 개시한다. 서울 방어전은 성공적으로 아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